궁금한 것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플랫한 마호가니 바디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사운드로 전 세계 뮤지션들을 사로잡은 SG는 출시 이후 락음악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커스텀 컬러 시리즈는 어떤 무대나 연주자의 기타 컬렉션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흥미롭고 새로운 색상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더 강력해지고 더 아름다워진 모습으로 돌아온 깁슨의 SG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USA SG 스탠다드.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USA SG 스탠다드 6.1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제가 이거 기타를 보자마자 헛웃음이 났어. 와, 이게 사실 레스폴에서 되게 반가웠어요. 네네. 반가웠고, 오, 레스폴 잘한다. 깁슨에 잘했다. 이거 정말 잘했댔는데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깁슨을 사랑하지만 제가 SG를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오, 눈이 도네요. 눈이 돌았습니다. 저는 사실 레스폴에 한 것보다 SG에 이렇게 한 게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네. 레스폴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마감이라든가 공임에서 들어간 디테일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컬러를 입히더라도 어느 정도 뭔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SG는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이게 감가 전략과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기타기도 하잖아요. 또 새로운 출발도 있고 빨리 만들어야 되고 뭐 이게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사실 그 시대적인 게 반영돼서 나온 디자인인데 와, 이게 칼날 이렇게 입히니까 미쳤네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게 이 레스폴 이미 커스텀 컬러 시리즈가 출시가 됐고 이 SG도 이렇게 새로운 색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는 익스플로러라든지 플라이버라든지 다양한 색상의 이 스탠다드 모델들이 출시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사운드를 들어보고요. 네. 얘기를 이어나가. 아,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아유, 좋아. 다음은 스탠다드 6.1. 야, 이거 색깔이 미쳤네. 진짜 미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색을 잘 뽑았지?
좋습니다. 저는 이 조심스럽게 이 생각을 전달을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이 팬더라는 브랜드는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이 젊은 친구들을 타겟으로 해서 잘했죠. 다양한 바리에이션과 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고, 물론 초창기에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실패를 했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설득을 해냈고 많은 젊은 연주자들이 이 팬더를 다시 찾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젊은 뮤지션들이 깁슨 아니면 팬더예요. 깁슨 아니면 팬더지만 이 깁슨은 그 중간에 이제 정말 암흑기를 지나서 생각하기 이후에 보여왔던 행보들 자체는 우리는 새로운 세대들의 유입보다는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전통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겠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여지는 거는 진짜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라인업들과 어차피 젊은 사람들도 깁슨을 찾더라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여주자 라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잘 보여지고 있다. 잘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SG라는 모델, 가장 유명한 모델은 아무래도 이제 헤리티지 체리 컬러죠. 빨간색 맞습니다. SG를 생각을 하지만, 이 무대 위에서 검은색 SG나 하얀색 SG가 보일 때 또 반가움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좀 더 다양한 컬러의 이 오리지널 옵션의 SG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연주자들은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현PD님이 사실 정리를 되게 잘해주셨고 네. 뭐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깁슨은 어쩌면 기타를 만드는 방식부터 어떤 회사의 정신까지 네. 나쁘게 말하면 좀 구닥다리적인 마인드로 많이 살아왔고 자신의 브랜드의 긍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좀 보수적인 행동을 보수적인 그리고 운영을 해왔던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경영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네. 이 리뷰어로서 연주자로서 이제 깁슨의 팬으로서 지켜봤을 때 깁슨에서 시그네처 모델이 나오는 어떤 빈도와 네. 팬더에서 시그네처 모델이 나오는 빈도 그리고 팬더에서 그 연도별로 네. 혹은 10년 단위로 끊어서 봐도 그 시대를 관통하는 아티스트가 나왔을 때 빨리 땡겨와서 시그네처 모델이 생산되지는 않더라도 아티스트적인 릴레이션십을 이어가죠. 이어가고 그 아티스트한테 기타 그 아티스트만을 위한 기타를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그게 잡지에 나오고 지금 대유튜브 시대죠. 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정말 팬더에 관련돼서 아티스트들 보면은 이 아티스트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티스트도 많지만 미국 이 북미 땅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거나 유럽에서는 유명하거나 혹은 누가 봐도 확 가는 아티스트가 갑자기 나온다거나.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아티스트를 팔로우 해보면 팬더 기타를 많이 썼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팬더는 놓치지 않아요. 근데 깁슨은 뭐냐면 안 돼. 진짜 레전드들만. 비즈 오케이. 비즈 정도면 아시아에서 뭐 그죠. 앨범 팔매 보니까 비즈 탕마사모토 오케이. 슬래시 슬래시는 우리의 뭐 저기 영원한 뭐, 파트너야. 영원한 파트너지. 조보나마사 오케이. 기타도 잘 치고 앨범 많이 팔고 그렇지 너 진짜 찐 깁슨쟁이지 그렇지 많이 해줄게. 그리고 지금 그 외에도 깁슨 아티스트들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뭐 크게 드러나지 않는 뭐 혹은 뭐 제가 지금 놓치고 네. 있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게 여러분도 아시는 어느 정도 선생님이죠. 네. 최근에 이제 노엘 갤러거 모델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엘 갤러거 정도야 돼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깁슨이 너무 보수적이에요. 저는 지금 깁슨이 쳐야 될 행동은 진짜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정말 좋은 뮤지션들한테 그 깁슨에 대한 이 노출도를 조금 더 열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푸파이터스도 쓰잖아. 네. 알죠. 아는데
그게 그만큼 브랜딩화 돼서 사람들한테 입력이 되기에는 네. 그냥 푸파이터스라는 이미지가 더 강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슬래시는 슬래시 하면 깁슨, 깁슨 하면 슬래시. 뭐 레니 크래비츠도 있죠. 네. 뭐 레니 크래비츠 하면 깁슨, 깁슨 하면 이런 게 연결이 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 이제는 더 젊은 아티스트와 소통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어때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거 저는 정말 멋진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SG 고민하셨는데 아 나는 알아. 그 헤리티지 색깔 아는데 네. 아, 아저씨 색깔 같아. 난 싫어. 아, 아니 왜 PRS처럼 색깔을 이쁘게 뽑아주지 않는 거야. SG 갖고 싶은데 하셨던 분들 이제 오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스텀 컬러 시리즈. 매장에 방문을 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색상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